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신자와 기혼자, 누가 더 건강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로 알아보는 몇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함께 독신자들이 더잘 걸릴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연구 결과 말씀을 드리고,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그와 함께 독신이라도, 그렇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수명에 대한 통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연구인데요. 독신 남성과 기혼 남성을 비교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기혼 남성에 비해서 독신 남성이 수명이 약8 내지 17년 정도 더 낫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을 비교해 보니까 독신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7 내지 15년 정도 낫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독신인 분들이 기혼자들보다 더 빨리 사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질병이라든가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높아지는 그 퍼센트를 보니까요, 독신 남성인 경우는 약 32%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독신 여성인 경우는 23%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혼자 사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건강을 좀 돌보는 것이 좀 뭐랄까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덜 건강을 돌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2017년 미국 브링검영 대학교 연구를 보면요, 외로움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를 보니까요,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독신자가 조기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 즉 그만큼 건강이 나쁘다라는 것, 이 정도가 어느 정도를 뜻하는 거냐 봤더니, 하루에 15개 피의 담배를 꾸준히 피우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건강 상태의 악화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담배를 15개 피 삐는 것만큼 건강이 나쁘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독신자들이 걸릴 수 있는 병들이 무엇이 있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거기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 확률이 3배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당뇨병인 경우는 5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에 보니까요, 을지대학교 백진경 교수팀이 한 연구를 보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요, 1인 가구에 있는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허리둘레도 더 두껍고요, 혈압도 높고요, 공배혈당도 높고요, 중성지방도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사증후군 위험률이 1.6배까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음식 관리라든가 운동 관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신주의자들이 더 많이 걸리는 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매인데요. 영국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평생 동안 혼자 살았던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자그마치 40%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확실히 뇌에 대한 자극,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뇌 자극이 좀 줄어드는 것이 치매에 걸릴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울증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솔로인 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80%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년 남성인 경우에는, 솔로인 경우에 암 발생률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0% 정도 암에 걸릴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독신주의자들이 기혼자들보다도 수명도 더 짧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대사증후군, 치매, 뭐 우울증, 암에 걸릴 확률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요즘에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혼자 살더라도 우리가 또 어떻게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바로 혼자 살더라도 평상시에 사회활동을 위해서 뭐 친구라든가 많은 분들과 함께 유대감을 많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분들이 더 우울증을 더 감소시키고, 또 이런 질병을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혼자 살더라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식사를 챙기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습관을 잘 가진다면 사실 뭐 기혼자들보다 더 질병에 잘 걸린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혼자라 하더라도,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 거꾸로 식사가 나쁘다든가 또는 운동 습관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더 병에 더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과 더 유대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와 함께 좋은 식사 습관, 운동 습관을 가지신다면, 뭐 독신주의자라 하더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독신자와 기혼자, 누가 더 건강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좀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